가상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. 뭐지?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. 이 몸은 지금 상황이 급한 거 내가 좀 도와줄게. 응? 난 잠시 자리 비켜줄게.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. 이쪽이 아닌가?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.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.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보이는 표식을 서둘. 벌써 안개가 깨어. 그럴 리 없어. 어서 가자. 서두르자. 무사히 도착했군.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. 서부님은 예상했던 바이니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.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. 나 여기서 죽는 거야?
알아서 다행이야.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. 저기를 보세요. 아, 그래, 내가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. 너 이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.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잡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 대신 걱정 마십시오, 사부님. 오,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. 아,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? 경공 버튼 보이지? 그걸 눌러서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누르면 잘하는걸.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. 대사형. 걱정 말거라. 무사히 돌아올 테니.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.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정보에 의해. 네, 맡겨주십시오. 시간이 촉박하다.
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긴가?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.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보자. 자, 벽을 향 지금이야!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. 그렇지!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. 어때? 재밌...